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다음 달 1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는 요건이 되지 않아 이재명 방탄용이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민주당이 청문회와 관련해 법무부에 요구한 자료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박 검사 가족의 10년간 출입국 기록과 판사였던 배우자의 사건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상용 검사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재명 대표를 두 차례 직접 조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다음 달 2일 박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대표 관련 진술을 받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 협박했고 울산지검 대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고 검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져야 된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앞두고 법무부에 박 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10년간 박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 박 검사 배우자가 판사 시절 담당했던 사건 목록 전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박 검사가 담당했던 사건 목록과 압수영장 청구서 일체, 휴가 연차 내역도 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가족의 출입국 기록이나 배우자의 판결 기록이 탄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먼지털이식으로 신상을 뒤져서 표적 탄핵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TV조선 질의에 민주당 장경태, 전현희 의원 측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연수 중인 박 검사는 청문회가 정치적 공세인데다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